오가지 딱. 아 등짝 개노. 저 등짝 저거. 등짝이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잘 안 따지더라고. 하 그냥. 됐어 거의 땄어 거의 땄어. 마무리 이제. 헤드샷. 등짝샷. 오가지 샷. 야 잠깐 본부 부서진다. 야 본부 부서져. 어 얘 걔 귀 놓고 다니냐 얘? 아랴 난다. 미카사 무시다타카 미나. あの巨人は巨人を殺しまくる貴公子だ! しかも、俺たちには興味を示さない! おんま、あっぱ、みそ あいつをうまいこと利用できれば 俺たちはここから脱出できる! 드디어 거인에게도 우리 편이 온건가? 이번에 뭐 토벌수는 뭐 솔직히 많이 나올수록 안좋은거지. 얘를 이용했었어야지. 좋아요. 아 집중. 결전의 봉화 유지 시간이 늘어난다. 좋아. 엄청 많이 모읍니다. 엄청 많이. 경계 조사 모드용 플레이어가 추가됐습니다. 장 코니. 월 로제 세 개의 벽 중에 중간에 있는 벽. 또한 그 벽에서는 월 신하에 걸친 영역을 가리킨다. 월 마리아 함락구는 인류가 거주하는 가장 바깥 영역이 되었다. 트로스트구 등의 마을은 이 벽의 돌출 부분에 있다. 야, 하나 궁금한 게 월 신하에서는 안 도와주러 와? 월 신하에서는 안 도와주러 와? 여기서 그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훨씬 더 지들도 안전한 거 아니야? 본문은 아직 무사해. 이것도 스포야? 야 무슨 말인지는 알아. 저기가 귀족 애들이라는 거 알아. 지들이 더 우월한 애들만 산다는 걸.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결국 지들이 마지막 벽이 되면 안 좋은 거잖아. 예를 들면 임진왜란 할 때 명나라 우리나라 아니 조선을 지원한 것처럼 자기들을 침략당할까봐. 그게 나는 자기들 목숨도 지키는 거라고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 잠깐만. 아 여기서 저거 할 수 있네. 장비 개조 신규 개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알겠어? 먼지 떨인 중요하지 않아. 예리도 내구도보다는 먼지 떨이 사. 먼지 떨이 먼지 떨이. 예리도는 엄청 올라가네. 도일식이 가장 나은 것 같긴 한데. 도신 길이가 낮아지네. 어떡하지? 도일식 하자. 이게 제일 무난해. 이것도 마찬가지네. 일식. 우와 앵커 강도 다 일식이 가장 나은데? 어 일식이 그냥 밸런스가 좋네요. 고르기 몰라서 쓸만한 것 같다. 우신
아 잠깐만 이거 했고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결국 뭐 이걸 누르나 이걸 누르나 똑같잖아 그러네 어떤 걸 눌러도 상관없었네 다 볼 수 있었네 장비 개조 도신 개조 하급 레이 메탈 철조가 어 되게 조그맣게 안 되는데 예리도랑 내구도 높아가네 어 좋다 이거 하자 오케이 개조 개조를 왜 하면 안 돼 닥쳐 하급 레어 메탈 발 빙폭성 파편 가자 오케이 가자 어 얼마 쓰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 아직 후회한다고? 괜찮아 일단은 지금이 중요해 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일단은 강화가 좀 필요하긴 해 사실 지금 야 레카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너 게임 잘하는 건 알고 이거 다 깬 거 알겠는데 형은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뭐 좋은 무기 나온지 이런 걸 몰라요 너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유튜브에서는 초딩들이 개욕하는 거야 왠지 알아? 아이고 저걸 또 말 안 듣네 아이고 저게 더 맞을 텐데 이런 얘기 듣는 거야 너가 계속 깔수록 내 유튜브는 망해가는 거야 그런 면에서 나 벙어리 한번 다녀와 하여튼 형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냥 입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네 쟤는 저 거인이 생각대로 움직여줄까? 불안했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됐어 정의구현했어요 가자 아, 차라리 그냥 모르면은 나중에 내가 후회를 하는데 알려줬는데 모르잖아 그럼 유튜브에서 욕이 달려요 아우 저 병신 저에게 또 안 들어와서 지멋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지마 좀 제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유튜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말이야. 한마디도 하지 마 이제. 혼날 줄 알아 아주. 어 뭐야 아직도 남아 있었어? 거인이 한 100마리는 왔나봐. 네? 무기 강화했더니 거인 됐네. 공격키도 안 알려줘 그냥 야 간다 동그라미 뭐야 와 연출 지력 일어나지마 아 죽었구나 제1장 제5화 포유 거인 조작 이제 알려주네 네모로 통상공격 세모로 던지기 X로 회피를 취합니다 회피 중에는 네모를 누르면 공격 가능합니다 X네모 X네모 X를 오래 누르면 점프할 수 있대 거인을 공격하면 레이즈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레이즈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 동그라미 누르면 강력한 필살기 레이즈 어택이 발동됩니다 야 쬐끄만한 놈 가만히 있어 좋았어 던져! 회피 중에 돌진. 아. 오케이. 어, 점프도 할 수 있고요. 아, 이게 점프해서 네모 공격. 어? 아, 미친. 행종 이 자식 이거. 어 잠깐만 야 이거 무슨 안돼 이거 무슨 안돼 어디야 애들 레이지 어떻게 어디 써줄까 간다
진が多すぎる。대세다아이스가우리같이기억이나다시갔다세집다부숴버리네와우와일로와아어저많은데다썼으면어떻게됐을까오왔다레이지게이지뭐야레이지게이지뭐야토마스를먹은기관신토마스를먹은애거인의조작근처에토벌대상인거인이있을경우아런을누르면그거인을표적으로규정할수있고아하표적해제아못만지알았다아얘야가자어한발갔는데한방이갔는데한방이갔는데아이걸로그냥평생했으면좋겠다개쉽다게임あの巨人の謎を解明できればこの絶望的な現状を打破するきっかけになるかもしれない同感だそんなこと例えばあの巨人が味方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したらどうどんな大砲よりも強力な武器になると思わない味方だと本気で言ってんのか연기하되면거의사라진다했는데죽은거야さすがに力尽きたみてえだな뭐지헐척추에서나왔어틀어야겠다간지안녕하세요유튜브아프리카친구들여러분들은현재우리는없는여자친구를갖고있는주인공을보고계십니다얘가이걸어떻게했을까일부러앞으로거인에들어가는거아니야지가조정하려고에일리온알가는건가これをエレンがやったってことか
야, 얘로 하니까 S 올 S 따네 그냥. 개세잖아. 2분 50초 걸렸어. 흑금족의 파편. 다 얻었어 다. 앨런의 새로운 복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투 중 사용 가능한 아이템 추가됐어. 성광탄, 음향탄. 성광탄은 음향탄이면은 눈 멀게 하는 거는 소리 내는 거겠지? 얘는 주인공의 소꿉 친구라네. 매사에 소극적, 항상 앨런과 미카사에게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은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는 버릇이 있다. 한편 우수한 분석력과 명확한 판단력을 겸비하고 있어 두뇌파 병사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원래 약간 소심한 애들이 생각이 깊어요. 생각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이런 판단 같은 거 잘 안 해. 그쵸? 그리고 분석이나 판단력 많이 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민나! 무지데 요갔다. 에렌이야 미카사와? 마사카. 俺たちには 수희 의무가 課せられた. 言えない. もっとも 隠し通せるような 話じゃねえ. すぐに人類全体に知れ渡るだろう。それまでに。 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동료 죽이면은 동료 안 나오냐 아예? 어이, 아이츠. 기가 ついたか 에렌. 오, 깨어났다. 몸은 움직여. 의식은 정상なの. 아르미. 난데 우리たちは 囲まれてるんだ. 난난다. 민나의 눈은 마르데 化け物を見ているような 괴물이잖아. 이해가 큰데 해탄이 거박했으나 류단을 부수크며. 아유, 한심한 간부 같은 이라고. 서착을이 타우. 기사마의 소태는 난다. 히토가 거진가. 질문의 의미가 わかりません. 시라오 기르키가 化け物め. 오세의 모노가 미탄다. お前が巨人の体内から姿を現した瞬間をな。そんな、自分は人間です。人間です。そうか、仕方ないことだ。私は間違っていない。誰も自分が悪魔じゃないとは証明できないのだから。 갑정너네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얘네들 뭐야? 상층에 있는 애들이야? 야, 무기도 없잖아 지금. 헐, 어떻게 하려는 거지? 변신하나 또? 와, 아,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질 있다. 해냈냐? 해냈나? 이건 뭐야? 뭐 스사노오야? 뼈만 있는데? 헐. 아, 근데 저 간부는 뭐 알고 있는 것 같아. 얘를 일부러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걸 불러온 것 같아 지금. 난난다 그래야. 진짜 스사노오네 장면을. 스사노오는 원래 살부터 약간 이러거든. 근육 있거든 원래 걔도. 에렌, 이거. 와카라. 이다가.
こんなもん見せた後で中東兵団と会話できる自信は俺にはない。俺はここを離れる。どこに、どうやって。とりあえずどこでもいい。フクスタイル2万개고맙습니다。俺をかばったりしなければ、お前らは命は奪われない。ここからは単独で動こうと思う。エレン、私も行く。私が遅れても構う必要はない。ただし私が従う必要もない。얘는그냥항상따라오네요。待てよミカサ。착하다。考えはもう一つある。無茶を言うが、アルミンがもしここで中東兵団を説得できると言うなら、俺はそれを信じて従う。넌판단중이니까넌생각중이니까お前ってやばい時ほどどの行動が正解か当てられるだろう。それに頼りたいと思ったからだ。いつそんなことが。いろいろあっただろう。5年前なんかお前がハンネスさんを呼んでくれなかったら、俺もミカサも巨人に食われてた。アルミン、考えがあるなら私もそれを信じる。어얘는생각해보니까얘는약간미카사는생각이없는데그쿨함을갖고있는것같아아까도미카사임무할때그랬거든아르민너가그렇게생각한다면너의판단에따르겠어이번에도답정너가아니라답너정이네답은너가정한다必ず説得してみせる。二人は極力抵抗の意思がないことを示してくれ。止めれ。彼は人類の敵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には知り得た情報の全てを開示する意思があります。구라친다구라친다敵でないというなら証拠を出せ。証拠は必要ありません。我々が彼をどう認識するかは問題ではないのです。大勢の者が彼と巨人が戦う姿を見たはずです。周囲の巨人が彼に群がっていく姿も。巨人は彼を我々人類と同じ捕食対象として認識しました。この事実だけは動きません。333名님ペグロカイ별풍선한게고마워요。迎撃態勢を取れ。奴らの巧妙な罠に惑わされるな。간부가정말답이없다。결국얘도해내지못했는데에레미카사어떻게되는거지전형적인일본만화감동주기동공흔들리는거중간에서딱잡아주는그렇죠비크시스씨를お前にはあの者の見事な敬礼が見えんのか。진짜딱일본만화다。わしはあの者らの話を聞いた方がいい気がするの。난저청년의의지를믿어봐주고싶은데자네는어떻게생각하나뭐이런거있잖아이래서일본만화가중독이야혼나궁금해서다음편안볼수가없어쫄깃쫄깃함은있는데다음편을뭐라그럴까계속이어나가잖아
죽을 것 같으면 살고 죽을 것 같으면 살고 막 위기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그렇죠? 저분 덕분에 일단 목숨을 건졌어. 어 얘야? 아르민. 처음엔 나 이제 여잔 줄 알았어. 뒤태는 완전 여잔데 이거. 야, 어 야한데? 치만지 알겠는데 이거? 약간 좀 엉덩이가 좀 약간 쪼이는데, 그렇죠? 많이 쪼이는데. 사샤 일단 사샤부터 확인해야 돼. 아니면 별로야. 우리 사샤 어디 갔어? 우리 사샤 잘 있겠지? 쟨가? 와 얘 뭐야? 얼굴 거의 저건데? 그... 도라에몽 진구 엄마네 얼굴이. 진구 엄마. 그래. 자네는 아까 거인의 힘을 사용하며 이 거리를 달아니 가능하다 했었지? 아,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면 난 저 나머지 목숨을 구걸할 겐가? 그건 둘 다입니다. 호. 아주 그냥 새파란 새끼구만. 거인이 된 앨런이 문 부근에 있는 큰 바위를 옮겨 파괴된 문을 막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작전이로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동상 작전으로 타개할 수 없겠지. 제가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네는 상당히 장래성이 있어. 내 마음은 정해졌다. 자네의 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지. 총사령관님이 이제 저거야? 나 해준 거요? 주둔 명단 사령관, 남쪽 영토의 최고 책임자이며 차클레 총통으로부터 인류 최중요 방위의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 부드러운 대응력과 강력한 통솔력을 지녔지만 너무 호방내락한 성격에 타고난 기인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둘도 없는 애주가로 전선에서 지휘할 때에도 항상 술통을 지니고 있다. 얘 훌륭한 사람 맞습니까 이거? 이런 사람이 전권을 위임받아도 돼? 이거